네, 지금부터 아두이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수업인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아두이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두이노를 하기에 앞서서 이 전기 자체의 어떤 속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사실 전기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제 얘기 너무 쉬울 거고요. 이제 전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예. 그런 분들에게 예, 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건전지, 그리고 LED 램프, 그리고 전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전지는 이 안에 전기가 들어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기가 여기에 있는 요 LED. 요게 이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환하게 밝게 이제 불이 켜지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전지에 있는 전기를 LED로 이 보내려면 여기 있는 요 LED에 요 밑에 있는 요 다리에서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긴 부분이 플러스, 더하기, 그리고 짧은 부분이 마이너스, 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전지를 이렇게 보면 건전지에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어요. 바로 이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요긴 다리가 이렇게 닿아야 되고요. 그리고 빼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요 짧은 다리가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LED를 요 전지에다가 제가 직접 연결하기에는 뭔가 좀 다리가 짧잖아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전선이죠. 그래서 이 전선이 하는 역할은, 자, 여기 있는 요 전지의 전기를 여기에 있는 요 LED 램프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지금 연결이 연결했다고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전지에 있는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요 전선을 타고 그리고 요 LED 램프에 다리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전선이 하는 역할은 이 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요게 이 물탱크, 물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LED로 우리가 물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바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연결하듯이 여기 있는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LED 램프까지 전기가 도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LED 램프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이 건전지 하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전지 두 개를 이용해서 이두 개의 힘을 합쳐서 여기 있는 LED에 불을 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더하기를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음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빼기. 그래서 양극, 더하기와 양은 같은 뜻이에요. 양극 또는 더하기 또는 플러스라고 부르고, 자, 여기에는 음극 또는 마이너스 또는 뭐가 있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전지 하나, 둘, 이두 개의 전지가 힘을 합쳐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전지 두 개를 이용해서 이 LED 램프에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그 장비가 마땅치가 않아서 전요 테이프, 요거 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전지를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테이프를 잘라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긴 요거 있죠?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저는 자 붙였어요. 이게 잘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전기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요령껏 잘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거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전지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큰 전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걸 직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LED 램프에 더하기에다가 요걸 연결하고 빼기, 짧은 쪽이 빼기라고 했죠? 빼기에 요 평평한 면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직접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 있는 전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이때도 테이프로 제가 고정을 할게요. 저는 지금 혼자라서 자 이렇게 테이프를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 끝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양극 플러스라고도 하고 양극이라고 하고 더하기라고도 해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양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전선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더하기 이쪽이 빼기니까 요거를 LED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요 LED에다가 제가 전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더하기 연결하고 빼기에 연결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불이 켜지죠? 예, 이건 뭐 너무 쉬운 얘기지만 뭐 이것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LED에 불이 켜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전기공학을 뭐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는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나 배우게 되는 전기의 기본적인 사용법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요 전지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